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여파로 미뤄졌던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을 판단할 만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 대표의 변호인이 낸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예정대로 6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.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연기됐고 지난 3월 기소된 이후 공판 준비 기일만 6번 열렸습니다. 이에 재판부가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대장동 사건 재판의 본격화로 이 대표는 이달부터 매주 두 번에서 세번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. 재판부는 주 2회 재판 진행 의지를 밝혔고 이미 2주에 한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동 특혜,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.